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숲에 깃든 평화, 온 인류가 구하는 것,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구촌에는 수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통일그룹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지구촌의 평화를 심기 위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도구이자 토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폐허만이 남은 나라. 먹을 것이 부족했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던 때, 가난을 이기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뜻을 세웠습니다. 공업을 발전시켜 가난을 이기고자 하는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3년 뒤 선방기계 한 대로 통일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통일그룹의 모체입니다. 통일산업은 이후 공작기계 종합전문업체로 발전, 통일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완성차 제작도 가능할 정도로 당시 최고 기술 수준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통일중공업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유럽경제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일본과 독일의 과학기술인을 영입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다른 기업에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에 자동차 공장을 세워 기술 이전을 하는가 하면, 콩고의 기술자들을 초청해 기술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을 중심한 기술 평준화입니다. 남미의 오지에 세워진 새소망 농장.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이곳은 지금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장과 양식기술을 전수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이것이 통일그룹이 기술 평준화를 통해 만드는 평화입니다. 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 발전을 꾀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이 후진국에 전해져 세계가 평화롭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꿈. 그 꿈은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온 통일그룹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오랜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에 기여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인삼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높이는 것에서 신약 개발까지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최상의 의료기술을 통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진 통일그룹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꿈꾸는 공간과 환경을 창조하고 산업발전의 밑거름을 놓으며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실현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떠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저. 뉴욕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세워진 휴양시설들은 지상에서 천상의 휴식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국제적 인사들이 찾는 문화의 명소. 통일그룹은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유세계의 자유언론을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켜갑니다. 다같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 통일그룹의 평화 이념. 오늘도 세계 속의 기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미래를 찾습니다. 통일그룹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식량의 보고인 바다를 주목하고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족자원 개발에 나서왔습니다. 미국 내에 일본의 스시를 소개한 것도 통일그룹입니다. 바다에 관심이 없던 미국에 수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한 동시에 한 지역의 식문화를 세계화하며 화합의 단초를 연 것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지역. 통일그룹은 남북 화합의 길을 여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을 세우고 이익을 재투자해 북한의 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폐쇄적인 북한에서 민주사회의 열린 창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바치는 열정. 여느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하지만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전하고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서로의 장벽을 없애고 평화의 이념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주목하는 것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 축구입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작은 공 하나로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 평화와 새 문화 세계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활동. 고통받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참된 사랑. 서로가 기대는 사랑이 생각이 다르고 인종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다고 믿습니다. 통일그룹의 철학과 이념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 비전에서 비롯됐습니다.
평화를 사랑한 세계인, 생애를 초월적인 평화활동에 바치며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제시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전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를 가족과 같이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할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평화 비전을 심었습니다. 통일그룹이 이루어야 할 평화의 비전.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평화를 누리는 미래를 만듭니다. 지상천국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결한 인간이 되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통일그룹.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평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펼쳐지는 세상을 그리며 나아갑니다.